난 뮤페라고 함.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여러분들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시던 영상, 바로 박스 영상 엑스트라 팩2016과 서비스 팩 버전 입니다. 응? 제가 이제 뭐냐, 전 영상에서 아마 바로 이제 뭐냐, 바로 이제 그 다음날에 올릴 영상일 텐데, 전 영상에서 엑스트라 팩을 이제 세 박스를 찍으려고 도전했었습니다만, 무려 이제 그한 박스에 뜨는데 무려 19분이나 걸렸기 때문에, 그럼 심지어 저는 이제 박스 영상 같은 노편집으로 여러분들 생은 이제 라이브로 그냥 보여드리는 게제 목표이기 때문에, 물론 그 녹화 방송이 약간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게 약간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냐, 두 박스 찍다가 한 박스는 그냥 이제 서비스 팩과 그냥 한번 뜯겠다고 했었는데, 바로 오늘 그 영상입니다.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가격을 이제 좀 이제 같이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근데 살짝 둘러보니까 다들 카드가 좀 싸더라고요. 의외로 카드가 좀 싸더라고요. 일단은 서비스 팩은 제가 이제 엑스트라 팩 2016을 전부 다 달라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뜯어보도록 해볼게요. 내 친호와 내 유령 토끼가 넘어졌어. 저 같은 그냥 이제 그냥 꾸미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팩에서 뭐가 나올지. 네, 일단은 그냥 쿄토 워터프런트, 그다음에 쿠모구스에다가 마이크스, 그런 다음에 퍼비드, 그런 다음에 다크플랜이 나오네요. 너왜 함정카 들어가니? 되게 함정카드처럼 생겼다. 계속 뜯어볼게요. 에필로그, 그다음에 랜드워크에다가 이설 웨폰, 그다음에 델타 셔틀에다가 다크 엘파이퍼가 나와주고요. 역시 서비스는 서비스픽이란 말인가. 신의 섭리, 그다음에 드라고디우스에다가 퍼비드, 그다음에 오한무쌍에다가 에메랄드 폴리스. 예. 이득이야! 서비스팩에서 저게 나오냐? 일단은 이제 그냥 박스로 일단 제대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미 한 박스만 뜯으려니까 되게 양이 적어 보인다. 역시 뭐냐, 투탑을 쌓아 올리니까 그렇게 높아 보였던 건가? 일단은 제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팩을 이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화면 좀 내리고. 좋아, 아주 좋아. 대작전. 봐주라. 그 다음에 강철기병에다가 포어러너, 그 다음에 다크 엘 파이퍼가 나와주네요. 호호. 그 다음에 출현기록 기아기아 앵커에다가 무작위병, 그 다음에 그린돌에다가 히로코가 나와주고요. 아짜라라짜짜. 출현기록, 그 다음에 기아기아 앵커에다가 무작위병, 그 다음에 그린돌에다가 희야궁이 나와줍니다. 오, 이게 희야궁이 이제 좋은 레어드로 풀렸죠 때문에 그냥 레어로 풀렸기 때문에 아주 잘 나오네요. 제가 일축대 맞추면서 희약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워터플런트 되게 필요했는데 다행이네요. 아크메키나, 그런 다음에 마도기병에다가 퍼비드, 그 다음에 히로크가 나와줍니다. 순간 4장이 끝인 줄 알았어. 소마장착, 랜드워크, 드라그녹스, 오한무쌍, 펠블랑. 오, 이제 제가 이제 코즈마의 펠블랑 꼭 집어넣어요. 귀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게스 포획 대작전, 그 다음에 쿠모그스 마법카드. 너는 뭐냐, 너는 펜듈럼이 아니란다. 그런 다음에 드라고녹스에다가 다크로스, 그 다음에 다크 엘 파이퍼가 나와주고요. 파이퍼구나, 미안. 심판, 바주라, 드라고디우스, 잉룡기병, 다크시미터. 오, 3장, 이제 다크시미터 3장이다. 다크시미터 이제 3장이다. 출현기록, 그 다음에 랜드워크, 그 다음에 드라고디우스, 포르미터에다가 히아궁. 아, 깜짝이야. 이 나와주고요. 자, 계속 찍어보도록 할게요. 신의 섭리, 그 다음에 기아기아 앵커, 마도기병, 그 다음에 방해받은 파괴수의 잠, 그런 다음에 슬린라이더. 좋아. 종류를 다 모이고 있어. 아주 좋아. 좋은 징조야. 워터플런트, 그 다음에 바주라, 이살 웨폰, 포어러너에다가 히루코 놔줍니다. 너무 잘 나오니까 되게 당황스럽다, 야. 절명의 운명, 그 다음에 아크마키나, 강철기병, 가메시엘, 그 다음에 슈퍼메카 도그란. 이게 제가 이제 뭐였냐, 전 박스에서 가격을 안 보고 이제 몰랐었는데 안 비싼 카드예요. 그렇게 안 비싼 카드였어 알고 보니까. 챗, 역시나. 에필로그, 기아기아 앵커, 드라곤옥스, 그린돌, 기아기아 체인지가 나와주고요. 좋아, 계속 찍어보도록 하자. 소마장착, 챙캉, 빠주라, 그 다음에 드라고디우스, 다크로즈에다가 다크 이클리스가 네, 시크로. 와, 코즈마 이제 웬만한 거 이제 시크릿 이제 한 종류별씩 다 있는 거임? 게이득? 게이득? 일단 계속 뜯어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아치, 아크마키나, 그런 다음에 드라고디어스, 퍼비드, 그 다음에 교통의 묵찰이 나와주고요. 아, 고통의 묵찰이구나. 아하! 에필로그.
네매 지지키를 했다가 드라곤옥스 했다가 델타 셔틀 했다가 기아기아 체인지까지 놔주네요. 대작전 지지키를 마도기병 더킹까지 놔주네요. 누구 한 명이 지금 분명히 생략된 느낌이지만 기분 탓일 겁니다. 기분 탓을 믿어주세요. 계속 찍어볼게요. 에너지 아츠, 그 다음에 가다라, 그 다음에 드라고디우스, 시미오즈, 그 다음에 고통의 목차례입니다. 첫 박스에서 너무 목을 너무 심하게 썼어. 심판, 랜드워크, 무작위병, 포르미타, 그 다음에 네, 방해받은 파괴 스위치업. 계속 읽으니까 뭔가 발음이 잘 된다. 신의 섭리, 그 다음에 쿠모거스, 그 다음에 마이크스, 보로노이터가 가메실까지 놔줍니다. 오, 괜찮은데? 출연 기록. 가다라, 강철기병, 다크엘파비어, 그 다음에 에메랄드 폴리스는 여기다 놔줄게요. 저 이제 세 박스 세 개 찍어가지고 이제 세 개 찍어가지고 그린돌, 강철기병, 아크마키나, 에너지 아치 메달을 봐. 이제 세 장째다. 세 장째가 여기다 줄게. 미안하다. 내가 세 장째는 이제 뭐냐 여기다 놔둔 성격이어서. 심지어 미네르바 시크까지 나왔기 때문에. 절명의 운명, 그 다음에 랜드워크, 와후! 이사로 웨포에다가 그린돌, 네, 다크플랜시 나와주네요. 아짜라라짜짜. 대작전! 바주랑. 어머, 빛이 계속만 쏟는다. 드라곤옥스에다가 포러너, 그 다음에 다크 엘파비어가 나와주고요. 아, 다크 엘 바이퍼구나. 아, 파이퍼구나. 파이퍼구나. 야, 좀 바이퍼라면 안 되냐? 엘 파이버는 뭐냐? 엘 파이버는. 퍼비드. 무작위병. 지지키에다가 블레이드에다가 두루셀. 필요한 거 다 모은 것 같은데? 필요한 거 다 모은 것 같은데? 뭐지? 소마 장차. 너는 펜듈름이 아니라니까? 가다라, 이살 웨폰, 그 다음에 다크로스, 그 다음에 방해받은 파괴수의 잠. 아차라라짜짜. 델타 셔틀, 마이크스, 가다라, 소마 장차에다 다크 이클리스까지 놔주네요.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는데 다크리크스 아직 놔줘놨어.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아까 다크리크스가 두 장이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심판. 왜 이래 소리 갑자기. 라디안, 드라곤옥스, 포르미트, 그다음에 가메시엘이 놔주고요. 아, 이게 박스를 보니까 그렇게 비싼 카드는 없더라고요. 꽤 잘 나오는 박스였어. 신의 섭리, 쿠모거스, 드라고디우스, 포어러너, 다크플래닛. 박스에 뭐냐, 뭔가 박스에다가 모두 하나께 괴수란 뭐냐, 코즈멀 스세라는 느낌이었어. 뭔가 좀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운명, 랜드웨크가 마도기병, 그린돌에다가 다크 엘파이버고요. 엘파이버고요. 너 왜 이렇게 바이퍼라 있냐? 대작전, 마주라, 강철기병, 포어러너에다가 히어군까지 마지막 놔줍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격을 이제 아까 좀 확인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살짝쿵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좀 가격을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모두 그냥 이제 돈 이제 36,000원 있을, 그러니까 36,000원 정도 지르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괴수랑, 그냥 코즈마랑 바출하는 그런 의도, 뭐냐, 아무리 봐도 그런 의도인 것 같거든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엑스트라팩 2016년, 그 다음에 무려 TCG 가격인데도 이렇게, 네, 가격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보면 도로셀이 아까 시크가 3200원 밖에 안하고요. 무려 TCG샵에서 그 다음에 슬리미나이더가 1200원, 그 다음에 좀 비싸보이는 카드가 다크 이클리스가 아까 제가 시크를 뽑았었는데 그게 2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플러시가 2400원 밖에 안하고, 그것도 여러분들 무려 이 TCG샵에서 이 정도면 되게 싼 편이거든요. 근데 고도란이 안 나왔어요. 제가 아 고도란 나왔던가? 미안 잠시만. 고도라니 안 났네? 안 났네? 근데 고도란도 제가 안 나오긴 했었는데 저건 그냥 제가 사면 되는 거고요. 심지어 고도란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도란이 제가 그렇게 딱히 쓰지 않는 카드인데 안 나오니까 되게 찝찝하네. 그렇게 잘 났으면서 고도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이 카드가 상대 피드에 몬스터 릴리스하고 패스 특산시키도 같고, 그냥 이제 카운터 3개 제거하고 상대 피드에 몬스터를 전부 다 파괴한다. 이거 역으로 제가 당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카드입니다. 심지어 공룡족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속성을 이용하는 이제 좀 콤보도 제가 좀 고려해보고 있다 보니까 그냥 고도라는 그냥 안 뽑혀도 문제가 없는 거였고요.
물론 고도로 안 남겨 좀 아쉽긴 해. 이제 약간 좀 괴수가 약간 파괴 약간 괴수가 좀 종류가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좀 잘 나왔던 카드가 그래. 세인트 미라마가 가장 비쌌어요. 6,400원. 제가 이제 뭐냐 이거 초대박이라 했던 이유가 바로 세인트 미라가 시크랑 그냥 이제 울트라레거를 해서 총 3장이 나왔기 때문에 초대박이 했던 건데 세인트 미라가 여기서 그나마 가장 비쌉니다. 6,400원. 이야 시크. 그런 다음에 이제 히야궁토 그냥 400원이고 그 다음에 음양신 쿠즈노와 같은 건 9,600원이에요. 우와. 근데 이거 어차피 사는 사람이 없잖아. 네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봤는데요. 가격도 한번 같이 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좀 종류를 좀 나눠볼게요. 아 근데 내가 괴수가 고도라니였는데 도고라니였는데 그게 안 나와버렸구나. 상관없는 끼한데 되게 아깝다. 개까지 났으면 완벽했는데. 완벽한 이제 괴수를 맞춰주는데 이건 완전 그냥 괴수 서포터라는 그 말이잖아. 그냥 괴수 서포터라 그 말이잖아. 일단은 페블랑이 좀 몇 장 났지? 페블랑이 전 박스만 합쳐서 3장. 그 다음에 이제 도로셀. 도로셀 가정 이제 뭐냐 코즈마 되게 꼭 필수 카드. 꼭 필수 카드죠 이게. 그냥 오벨라이프만 지불하 그러니까 지불을 하면 이제 특선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대기사 아 그 대기사 하나 넣는 거기 때문에 거의 특수선이죠. 근데 효과가 거의 보면 도로셀도 3장. 그런 다음에 이제 슬린라이더도 제가 이제 좀 많이 넣는 편이기도 한데 슬린라이더가 무려 3장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지 슬린라이더 3장. 그런 다음에 이제 레어도 좋은 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크시미터. 다크시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즈마의 필수 카드 중 하나인데 이렇게 3장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클리서. 이클리서도 이렇게 무려 3장이 나와주는 바람에 세상에 세상에. 마지막 이제 에메랄드 여기는 이제 에메랄드 폴리시 같은 경우에도 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장이 나와줍니다. 엄마야 이게 뭐야. 이게 뭐다냐. 너무 잘난 거 아니야. 일단은 뭐 코즈마 맞춘 건 확정이네요. 종류를 다 나와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괴수 쪽 괴수도 봐야죠. 괴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랑이 좀 아깝긴 한데 일단 가메시란이 3장. 뭐 대신 뭐냐 어차피 괴수는 대기를 맞추면요 그냥 스키덴 까고 그냥 순수 괴수를 맞추려면 그냥 스키덴을 먼저 깔고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괴수가 고도랑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서포트로 다 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가메시를 이렇게 3장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 킹이 3장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 고도랑 같은 여기는 이제 슈퍼 메카 고도랑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메카 고도랑 도그란이구나. 아 도그란이구나. 슈퍼 메카 도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 뭐냐 제가 그냥 박스 안 했다가 그러니까 카드 뭉치 안 했다가 하나 있기 때문에 거의 3장 나온 거고요. 좋아.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냥 쿠즈노와도 한 장 이렇게 나와주고 그 다음에 히야궁에다가 이렇게 히야궁 5장 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뭐냐 잘 나왔다 생각하는 거 미네르바. 이건 가장 잘 나온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참고로 미네르바 지금 한 장 더 있습니다. 그냥 세 장만 꺼낸 거예요.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엑스트라팩 2016을 한번 뜯어봤는데요. 뭔가 이제 뭐냐 박스가 자체가 그냥 비싼 카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박스를 보니까 함정이 그러니까 함정이라고 붙일 만한 카드들이 없었어요. 그냥 이제 그게 안 나오면 그게 나와가지고 그걸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코즈물을 실패하면 그냥 파괴스 그냥 괴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냥 괴수로 맞추면 되는 거. 그냥 저처럼 이제 괴수를 살짝 이제 고도랑 같은 카드를 이제 약간 좀 못 보았다. 그러면 이제 코즈무가 잘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코즈무를 맞추시면 됩니다. 뭐야 이 박스 이번에. 그냥 다 함께 모두 그냥 인성을 즐기라 그 말이잖아. 누가 더 컨트롤 잘하나 그거잖아. 에이켓. 이어지든 지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그 플러스 구독 버튼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